여러분, 굿모닝.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 먹는 호마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은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요. 어떻게 지나가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너무 짜증나. 주말은 왜 이렇게 항상 짧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자,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주에 또 새로운 아침이 밝았는데요. 아침이 밝았으니까 홍화는 또 아침 먹어야 되겠죠? 오늘 아침 메뉴는요, 카레밥, 그리고 위에 소세지를 구워서 얹었어요. 그리고 곁들여 먹을 단무지 무침, 그리고 마요네즈 올린 샐러리,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너무 자주 보시나요? 이제 아시죠? 양파 무침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먹을게요.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 이 카레가 넘칠라 넘칠라 해요. 이게 양이 많다기보다는 이 접시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 파보를 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카레는 홈메이드예요, 홈메이드. 그래서 좋아하는 당근을 좀 많이 넣었어요. 여기도 당근, 저기도 당근. 눈에 좋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또 카레를 좋아하는데, 예전에 한동안 카레를 싫어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군대 있었을 때. 군대 있을 때, 카레 나온 날, 특히, 왜 그런지 모르는데, 카레 나온 날, 특히 짬 처리할 때 있잖아요. 이 술에다가 짬통, 음식물 잔반 통, 이렇게 버리고 가는 통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술에다가 잔반 짬통을 들고 가는데, 여름이었어요, 하필이면. 근데 이 카레 나온 날이었는데, 이 카레가 뜨거운 그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름에 짬 처리하러 가는데 이게 끓듯이, 용암 끓듯이. 그걸 한번 보고 나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동안 안 먹었었죠. 군대 있으면서 카레처럼 잠시 싫어하게 된 메뉴도 있지만 또 좋아하게 된, 새롭게 먹을 수 있게 된, 먹게 된 그런 메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댓국. 순댓국 이전에는 진짜 못 먹었었거든요. 괜히 좀 냄새도 나는 거 자꾸 그래갖고. 근데 이게 외박 나가고 외출 나가고 이럴 때 선임들이랑 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임들이 먹는 메뉴 따라야 되니까 순댓국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못 먹는다 이런 얘기도 못하고 무조건 먹었는데, 그때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지금은 순댓국이 제일 좋아하는 국 중에 하나예요. 당근. 소세지, 이 칼집을 막 냈어요, 이렇게. 소세지야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맛있는 거? 어쩜 이렇게 짭짤하게 맛있게 만들지? 샐러리.
이 샐러리도 샐러리가 많이 있어서 많이 남아서 이제 마요네즈를 뿌려 먹는데 찍어 먹거나 마요네즈가 부족해서 마요네즈 새로 사왔더니 이제 또 샐러리가 부족하네요. 그래서 마요네즈가 많이 남았으니까 샐러리를 또더 사와야 되겠어요. 오늘 하이라이트가 소시지겠네요. 먹는 속도를 보니까 이걸 제가 기를 쓰고 그 지키고 있는 거 보니까 마지막에 먹겠네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의도한 게 아닌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옛날부터 그랬대요. 제 동생이 제 친동생이랑 밥을 먹는데 저희 동네에 옛날에 로마노 피자라는 동네 피자가 있었어요. 로마노 피자. 피자가 너무 맛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때인가? 너무 맛있는데 특히 뒤에 그빵 부분 있죠, 빵. 그게 너무 바삭바삭한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핑이 올려져 있는 도우 부분 있잖아요. 치즈랑. 거기를 먼저 먹고 항상 빵은 옆에서 나눠놓고 마지막에 먹으려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같이 먹는데 누가 제가 나중에 먹으려고 뭐하는 거를 제가 싫어해서 놔둔 줄 알고 그걸 먹고 나서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다음부터 그분하고 한 달인가 두달 동안 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제 동생 한 얘기 들으니까 그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마 옛날부터 그랬나 봐요. 제일 좋아하거나 아니면 맛있는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먹는 거예요.
아이고, 카레 좀 흘렀네. 마지막 샐러리. 마지막 소세지.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홍어는 역시 오늘도 아주 깨끗하게 싹다 비워버렸습니다. 깨끗. 너무 맛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인데요. 고질병이자 불치병인 월요병 잘 극복하시고요.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든든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해요. 안녕!